아, 오늘 한 구독자분께서 달라고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좀 설명 영상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준비된 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씩 출력을 해주고, 그리고 이거 구리봉인데 2mm? 2mm 되는 구리봉을 준비해줍니다. 뭐 구리봉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 이렇게 넣으면 잘 들어오거든요. 네, 여기가 이제 챔버 쪽 노즐이 됐고, 여기를 끼우면은 이 노즐 출구 쪽,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줄 겁니다. 네,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시멘트를 일단 붓고 이거를 눌러주면 되겠죠. 자,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이 M3 나사도 같이 준비해 줘야 됩니다. 스테인리스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저는 뭐 그때 이렇게 두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온 다음에, 아, 그리고 하시기 전에, 체결하기 전에 식용유를 좀 발라줄 겁니다. 이 떼어낼 때 사실 기름을 바르면 조금 떼어내기가 수월하거든요. 이렇게 필터로 묻혀줘도 되고, 거즈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. 그래서 옷 한번 싹 걸어주고, 됐으면은 볼트를 연결시켜줍니다. 이제 이 전자조를 이용해서 시멘트 한 40g에서 45g 정도를 여기다 부어줄 겁니다. 전자조로는 10,000원 정도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나 보안경 같은 거 쓰시면 좋고요. 저는 일단 40g의 시멘트를 만들어줄 거고, 이 5대2로 시멘트 5, 물 2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28g에 물 11g을 넣어줄 겁니다. 이거는 다이소에서 한 10,000원이면 팔고요. 40g이 될 때까지 물을 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주워주고, 잘 섞였다고 생각되시면 부어주면 됩니다. 통통통통 쳐주면은 공기빼기가 좀 되거든요. 이런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. 네. 됐고요.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여줍니다. 잘 나왔죠? 살짝 공기 빼기가 좀 아쉽네요.